어머, 놀부 선생님 덕분에 청약 당첨됐어요.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 많이 보셨죠? 내가 가진 통장과 내 점수로 내가 당첨되는데 왜 남한테 감사하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교주처럼 모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조사했습니다. 청약 가점 안전빵! 지역별 아파트 당첨자들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았던 분들, 그러니까 커트라인의 지난 5년치 평균입니다. 아무리 추첨제가 늘었다지만 여전히 가점이 가장 확실한 무기잖아요? 지코노미 전수조사 시리즈 4탄은 청약홈입니다. 19년 5월 이후 전국에서 분양한 2002개 단지, 지역부터 경쟁률, 커트라인, 주택형까지 다 모았습니다. 청약홈은 메뉴가 불편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려면 은근 번거롭거든요.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는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왜 5년만 했냐? 그 이상은 조회가 안 돼요. 아이, 아쉬워라. 눈이 터질 수 있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지역별로 5년치 평균 커트라인 봤잖아요. 전국으로 묶어서 연도별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아니, 요즘 부동산 시장 안 좋다면서 커트라인은 왜 다시 높아져? 커트라인이 청약의 열기를 말해주는 건 아니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가구 모집에 10명만 청약했는데 전부 하나의 주택형에 몰렸습니다. 그럼 가점으로 끊겠죠. 그때 꼴찌가 50점이었다면 이 아파트의 커트라인은 50점이 되는 거예요. 2분양 아파트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청약 건수랑 경쟁률을 같이 봐야 돼요. 청약 건수는 2020년 정점이었다가 점점 내려오죠. 작년 기준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났어요. 경쟁률도 추세가 비슷한 궤를 보입니다. 올해는 3월까지만 집계했고요. 참고로 이 경쟁률은 그해 모든 청약 건수의 모든 모집 가구 수를 나눈 거예요. 어디의 경쟁이 제일 빡셌을까요? 최근 5년 전국 톱 10은 이렇습니다. 세종 도랩마을 13단지 3500대 1 2등도 세종에서 나왔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가락마을 7단지. 지크노미엔 없는 화면이 없어요. 밑에 6단지도 보이는데 이 친구는 4등이었습니다. 세종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부 상위에 포진했냐? 사실 모집가구수의 모수가 작아서 그래요. 분양 전환이었기 때문에 조금씩 나왔거든요. 근데 청약은 몇만 명이 하니까 경쟁률이 확 올라가죠. 모집가구수가 너무 적은 친구들은 빼고 다시 보자고요. 순위가 확 바뀝니다. 지크노미엔 없는 아파트가 없다니까요. 4등 힐스테이트 느그서장 남천역 더퍼스트 558대 1. 뭐 저기 어디 있겠죠? 3등 위례자이더 시티. 2등 과천 지정타 린 파밀리에 쫙 끝에 있습니다. 1등은 서울이 아니라 동탄2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였습니다. 809대 1. 이 아파트를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이관왕이니까요. 청약 건수 기준으로도 전국 탑입니다. 자, 아까 경쟁률은 모수가 작을수록 뻥튀기가 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진짜 인기를 가늠할 때는 청약 건수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1만 명, 2만 명 이렇게 절대적인 지표로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포에서는 무슨 이 100만 명 청약했는데 무슨 24만 명이 1등이냐? 우순위는 전부 제외하고 순위 내 청약만 집계한 결과입니다. 순위 내 청약이 뭔지는 다 설명드렸어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청약했고 지금은 청약홈을 통해서 하죠. 이렇게 전산화된 이래 토탈 1위, 지금 보고 계시는 동탄역 디에트레예요. 직전 기록은 17년 부산 명지더샵의 22만 9천 명이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무도 청약하지 않은 아파트, 5년 동안 7곳이나 나왔습니다.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어디였을까요? 송도더샵 센트럴파크 3차의 당첨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이거든요. 74점이면요, 무주택 기간 최대 15년, 32점. 일단 만 45세가 되네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5년, 17점. 여기에 부양가족은 4명, 25점을 더해야 나오는 점수예요. 부양가족 수는 나를 뺀 가족의 숫자거든요. 나를 포함하면 5인 가족이라는 얘기죠. 2위권엔 커트라인 69점대 아파트들이 포진했습니다. 다 아는 단지들이구만. 점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각 나오죠. 참고로 나까지 4인 가족의 맥시멈 점수가 69점입니다. 1, 2인 가구로는 이런 아파트 꿈도 못 꾸죠. 내가 가점 40점 정도만 더 있었어도 원베일리 청약했는데. 근데 요즘 청약시장 분위기도 이럴까요? 5년 동안 경쟁률이 1대1도 안 나온 미달단지는 500곳 정도입니다. 연도별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단지가 1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미달단지들이 점점 늘어나요. 올해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미달이 조금 더 많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시장 상황이 확 이해되죠. 오늘 보신 자료는 지코노미 주민센터의 원본 스프레드시트를 올려놨습니다.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기능으로 연도별 조회도 가능하고 내가 사는 지역, 시군구에 맞춰서 찍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약홈에서 진행된 아파트 청약 2002건을 모두 집계했고 이 조사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선물 드리는 4월 퀴즈쇼로 마칠게요. 다음 중 한국경제신문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르떼, 2번 라떼, 3번 바닐라 라떼, 4번. 나 때는 퀴즈 이런 거 맞는다고 하면 후배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러네.
자, 그럼 주민센터로 오셔서 정답을 맞히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5만 명이 구독하던 성수영 기자의 글을 엮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제 책만큼은 아니지만.